어제 경기를 보니까 이 박하늘 선수가 괜찮았거든. 일단 윤정민 잘 차단했고요. 브랜네 패스가 좋았는데 일단 이번에 최상진에게 왼쪽 측면. 하지만 골라인 아웃됩니다. 예수금이 FC로 넘겨간 상황입니다. 그대로 그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뭐 자주는 사용 안 하지만 구미 이번에 연결 잘 됐고요. 그대로 장두수 골대 맞고 나온 볼. 득점을 해야만 경기 흐름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브랜네백의 여기서 보시죠. 정동우의 슈팅이 16번 7번인가요? 네, 7번 김동우 선수의 자책골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또 오픈차스 원민열 골대 맞고 강의서 옆을 내줬고요. 박하늘 소병대 뭐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서드를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최상진 트리핑 좋았고요. 일단은 옆을 내줬어. 그대로 일단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장두수 원민열 왼발. 네. 하지만 계속 서울 광진의 공격. 이동민 옆을 내줬고 서병대 오른발. 네. 원민열 차단했고요. 그대로 측면 돌파하는데요. 하지만 박하늘 브라인넷 명리하게 최상진 다시 내준의 브라인넷 골키퍼 브라인넷 오른발 슛 골. 말씀을 드리자마자 세레머니 순간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내줬고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군요. 네. 하지만 다시 2대1 역습상이고요. 지금 이정원 오른발 코너 프레싱. 이번에 이동민 그대로 슛 골. 일단은 뭐 공격 이번에도 잘 내줬어요. 정동우 골. 이번에도 브라이언네 제치지 못하고요. 브라이언네 원민열 내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내줬어요. 슛 골. 슈팅. 오픈 찬스 열어줬고요. 이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이 골키퍼 왼쪽 비었는데요. 오른쪽으로 연결하는 정동호 최상진. 하지만 여기서 연결한다는 것이 뭐 중계석에서 봤을 때는 뭐 골 라인에 통과한 것으로 보시죠. 보여집니다. 이동민 오른발 오른발 슈팅 갔고요.